오늘 출근길은 짙은 안개 때문에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안개가 조금씩 걷히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 여전히 해남에서는 가시거리 100m 안팎 보이고 있고요. 화순과 구례에서도 가시거리가 200m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안공항에서는 저시정 특보도 내려졌습니다. 항공편 운항 정보도 확인 잘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모두 걷히겠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도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8.4도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서 21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내일까지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모레인 목요일부터는 북쪽에서 한기가 더 강하게 밀려오면서 날이 쌀쌀해지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은 8.8도 보이고 있습니다. 함평과 나주, 화순에서는 4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목포에서는 1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서 한낮 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순천에서는 4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해 한낮 기온 22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주말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